여기는 금호산. 금호산 팔각정에 새로 생긴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성리락 연구소. 여기는 이렇게. 이것은 우리 성리학 역사관. 역사관 있고, 어디에나 보여 네 모습이. 나쁜 건 아닌데. 그때는 별님인가요 아니면 달님일까요. 항상 팔각정에 그때는 별님인가요 아니면 달님일까요. 왜 세상에 떠 있죠. 사랑 행복을 무슨 거 날씨는 어둑한데 비가 올 것 같은데 내겐 밝게 보이나요. 한 끼를 덜 먹어도 배가 부른 이 느낌. 고기를 참 좋아하는데 오른쪽 반쪽 위아래도 그때가 전부 비추네요. 둥둥 떠다녀 이 모습이 하늘이 엄청 맑습니다. 아, 진짜 아픈 거 아닌가. 다음 가는 곳은 그때는 오른쪽으로 아니면 달리릴까요. 항상 밝게 날 비추죠. 그때는 별님인가요 아니면 달님일까요.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때는 알고 있나요 나의 모든 세상이 그대로 채워진걸요. 기획 전시관. 여기는 구미성리학 역사관. 역사관 기관. 오케이. 다음 곳. 이동. 어디서 나왔는지 사람이 맞는 건지 그땐 어디로 다 있네요. 여기는 회식공간. 금리하고 분수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물을 틀면 분수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옆으로 어디에나 보여 네 모습이. 아픈 건 아닌데. 그때는 별일일까요 아니면 달일일까요. 그냥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 같습니다. 관리사무소 센터. 이쪽으로는 계단이 있습니다. 또 갔습니다. 이쪽에 올라가서 올라가서 있는 곳은 정령관. 정령관 화장실 같습니다. 그럼요. 정령관. 뭐지? 남자 여성 따로 있는 정령관. 그리고 저기로는 예절관. 오른쪽 반쪽 위아래도 그때가 전부 비추네요. 여기로는 예절관. 예절관 둥둥 떠다녀 예절관. 원래 예절 체험을 할 수 있는 곳.
진짜 아픈 예절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반대쪽으로 조금 위쪽으로 가면 풍류가 있습니다. 풍류가 풍류가 들어가지나? 들어갈 수가 없는데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는 거지? 여기도 있고 아니고 저기가 있군가? 풍류가 아 이쪽으로 들어오는구나. 정면에 풍류가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꼭대기에 있는 건 뭐지? 여기는 이름이 안 적혀 있습니다. 명패도 없고 다 건물은 똑같은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옆에는 화장실, 안쪽에는 뭔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시설. 이렇게 해서 여섯 개 동이 있는데 딱히 뭐 볼거리가 있진 않습니다. 대충 모양이 이렇습니다. 여기에서는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전경입니다. 아픈 건 아닌데. 아니면 달리릴까요? 항상 밝게 날 여기까지 온다. 고생 많았어. 그때는 별일인가요? 아니면 달리릴까요? 사람들은 나에게 세상에 떠있죠. 불사 이군의 충신 같은 수식어를 붙이지만 여러분은 나를 학문을 연구하며 배운 바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신이라 여겨주면 고맙겠소. 그럼 지금부터 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리다.
저 건국한 조선이 나를 신하로 동용하려 했사. 고려의 신하에게 묻었던 내가 어찌 도인님을 섬길 수 있겠소. 인간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데 충은 신하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도리라 할 수 있소. 성리학은 인간 신성의 구조와 인간이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할 도리를 연구하는 철학들아. 내 일진이 목은 이세, 호은 전공주 같은 훌륭한 스승들 밑에서 학문을 배워 평생 성리학을 공부하고 실천했으며 다른 일을 가르쳤소. 나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으며 후회는 없었고 한 번은 군수가 찾아와 어려운 살림에 보태라고 논밭을 주었지만 모두 버려주었으며 물건이 풍족하다 한들 종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니까 공부하는 선비는 이치를 따라야지 이익을 쫓아서는 안 된다. 세상 가득 있네요.